지난 이야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의젓해 외국 사신의 놀라움을 살 정도였으며 세종의 빡센 세자 수업을 불평 한 번 없이 착실히 따르고 특히 기상, 군사, 글쓰기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면서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한 문종은 세종의 높은 기대를 충족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종에게 유일한 오게티가 있었으니 바로 세자빈을 두 번이나 바꿨다는 건데요. 어째서 문종은 세자빈을 두 번이나 바꿔야 했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문종을 완벽한 세자로 만들고 싶었던 세종은 문종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에도 신중을 기합니다. 변계량과 유순도를 들라하라. 부르셨습니까, 전하? 세자의 나이가 이제 14살인데 이쯤이면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소? 예, 맞습니다, 전하. 변계량 자네는 사주팔자에 능통하고 유순도 자네는 음양술수에 능하니 둘이 머리를 맞대어 세자에게 좋은 배필을 찾아주시게. 예, 전하, 알겠사옵니다. 그렇게 세종이 대신들과 심사숙고한 결과 선택된 행운의 여인은 바로 휘빈 김씨였습니다. 그리고 1427년 14살의 문종은 자기보다 4살 많은 휘빈 김씨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화목한 가정은 한 가지 이유로 화목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수천 가지 이유로 불행하다 했던가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젊은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훗날 세종이 문종의 두 번째 부인을 고를 때 외모가 출중한 여인을 골라야 한다고 특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야사에서는 둘의 사이가 안 좋은 게 휘빈 김씨가 못생겼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록에서는 그런 표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그런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쫓겨난 세자빈이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었을 만도 한데 말이죠. 그런데 세자가 결혼한 지 3년쯤 지난 후 세종은 안 그래도 세자 부부의 금슬이 좋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찰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휘빈 김씨와 사이가 안 좋았던 문종은 효동, 덕금이라는 두 궁녀와 주로 어울렸는데요. 그러자 휘빈 김씨는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긴커녕 남편은 자기와 잠자리도 갖지 않고 매일 다른 여자만 찾으니 당연히 마음에 초조해질 수밖에요. 그렇게 김씨는 세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한 시녀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요. 내 세자 조아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제가 알아봤더니 남자의 마음을 얻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을 훔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이 가루를 술에 타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남자는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는 싫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세자 저하께서 좋아하시는 효동과 덕금의 신발을 훔쳐와야겠구나. 그렇게 둘의 신발을 훔친 김씨는 신발을 태워 가루로 만든 뒤 세자의 술에 타려고 몇 번이나 기회를 엿봤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내 이 방법은 쓸 수 없을 것 같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느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뱀 두 마리가 관계를 가질 때 뱀이 흘린 정액을 수건으로 닦아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서 성리학을 중시하던 조선에서는 음양술수를 싫어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술법을 사용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는데요. 그런데 그냥 민가의 백성도 아니고 세자빈식이나 되는 자가 이런 술법을 쓰다 걸렸으니 세종 입장에선 화가 날 대로 났겠죠. 세자빈에게 이런 망측한 술법을 가르친 시녀는 잡아다 죽이고 세자빈은 패서인하여 궁에서 내쫓도록 하라. 그렇게 쫓겨난 휘빈 김씨와 그의 아버지는 얼마 후 자결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겪은 세종은 이번엔 제대로 세자의 신부감을 골라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대신들을 불러 의논하는데요. 내 생각해봤는데 가문과 행실이 중요하긴 하나 인물 또한 고와야 세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소. 그래서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선발해 창덕궁에 이들을 모아놓고 내관, 시녀들의 심사를 거쳐 그중 으뜸인 자를 뽑으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리하면 얼굴만 따지고 덕은 보지 않게 되옵니다. 그 잠깐 사이에 덕을 어찌 알겠소?
덕으로 뽑을 수 없다면 차라리 용모로 뽑는 게 낫지 않겠소? 그리하여 조선 최초의 미인대회가 시작됩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우승자로 뽑힌 이는 바로 순빈 봉씨. 이번엔 조선의 절세 미인을 부인으로 들였으니 얼른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보고 싶은 세종은 온갖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세종의 바람과 달리 얼마 안 있어 또 세자 부부의 사이가 안 좋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바로 성격 차이였는데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인 세자와 달리 봉씨는 직설적이고 다혈질인 성격을 가진 터라 둘 사이에선 끊임없이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거봐, 내가 뭐랬어? 얼굴보단 성격이 먼저라니까. 그러자 세종은 세자를 불러 타일러 봤지만 이미 결혼을 한 사이니 돌이킬 수도 없지 않느냐. 내 부탁이니 이제 그만 부인과 화해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구나. 아무리 효자 문종이라도 이 말만은 듣질 않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이번엔 봉씨에게 열녀전이라는 책을 보내 공부하게 했는데요. 이 책을 세자빈에게 가져다 주거라. 수많은 열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필히 세자빈도 감화하여 세자와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세종이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책을 받은 세자빈은 이딴 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냐? 라며 책을 던져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자존심 강한 두 부부의 싸움이 끊이지 않자 세종은 고민에 빠집니다. 세자 부부가 도저히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왕실의 씨는 보존해야 하지 않겠나. 양반과 자녀 중에서 마땅한 여인들을 알아봐 세자에게 후실로 들여보내도록 하라. 그렇게 권씨, 홍씨, 정씨 세 여인이 세자 문종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자는 이들 중 특히 홍씨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후궁 중 한 명인 권씨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뭐? 권씨가 임신을 했다고? 예, 세자저하의 첫 아기라 온 왕실이 기쁨에 겨워 있사옵니다. 기쁘긴 뭐가 기쁘단 말이냐? 권씨가 아들을 낳으면 그날로 나는 쫓겨날 텐데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불안해하던 봉씨는 급기야 자기도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쳤는데 얼마 못 가서 들통이 나고 맙니다. 뭐라, 세자빈이 임신했단 게 거짓이었단 말이냐?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다느냐? 그러자 봉씨는 속이 타들어가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술맛 좋다. 어? 술이 없네? 야 이 자식들아, 술도 안 가져오고 뭐 하는 거야? 심지어 한 번은 술에 취해 궁녀를 때려 죽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한 번 세자빈을 내쫓은 터라 세종은 어떻게든 이번엔 잘 넘어가 보려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앞에 사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궁녀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곤 하죠. 궁궐이란 곳이 워낙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엔 실제로 이런 궁녀들 사이의 동성애가 종종 발생하곤 했는데요. 물론 성리학을 중시하는 조선에서 이걸 그냥 뒀을 리는 없고 법으로 금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이잡듯이 뒤져서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순빈 봉씨의 여종 중에 소쌍이란 여인이 있었는데 소쌍은 문종의 아이를 임신한 권씨의 여종과 소문난 레즈비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봉씨는 어느 날 밤 소쌍을 잠자리에 불러 동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세종은 소쌍을 불러 묻습니다. 네가 세자빈과 동침하는 사이라 들었다. 이게 사실이냐?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부르더니 저 혼자만 내전으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빈께서 갑자기 저에게 같이 잠자리에 들자 하시길래 저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빈께선 크게 화가 나서는 저의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눕게 하여 남녀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이 일만은 참을 수 없다며 순빈 봉씨를 패출해버립니다. 이제 세자의 신부감을 다시 골라야 하는데
아무래도 다음 세자빈으론 세자의 후궁들 중 한 명을 드리는 게 어떻겠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자는 홍씨에게 더 마음이 있는 듯하나 이미 자식을 한번 낳아본 권씨가 후사를 이을 확률이 높으니 다음 세자빈으론 권씨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렇게 세자 문종은 권씨와 세 번째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 세종이 생각이 옳았던 걸까요? 권씨가 드디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훗날 왕위에 오르는 단종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기쁨에 겨운 세종은 대신 관료들을 모아놓고 죄수들을 대거 사면하는 교지를 읽어내려가는데 그때 갑자기 촛대 하나가 떨어져 대구르르 굴러갑니다. 자자 다들 신경 쓰지 마시고 이어서 교지를 읽겠소. 그리고 다음날 아이를 낳느라 힘을 다 쓴 권씨가 세상을 뜨고 맙니다. 나중에 일어날 비극을 아는 우리로선 권씨의 죽음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 없죠. 세자빈이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은 네 번째 세자빈을 드리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누가 봐도 문종이 가장 아꼈던 홍씨를 세자빈으로 드리면 됐는데 여기서 세종은 선뜻 결정하길 주저하는데요. 왜냐면 홍씨는 이때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이미 문종과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낳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나이도 젊겠다. 세자빈이 되어 아들을 낳을 확률이 꽤 높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후사를 결정하는 게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문종이 훗날 왕위에 올랐을 때를 가정해보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죽은 전부인 권씨의 첫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할지 아니면 현재 부인인 홍씨의 둘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할지 참 난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자기 아버지 태종만 봐도 비슷한 상황에서 난을 일으켜 이복 동생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니 세종 입장에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세종은 일단 세자빈을 간택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기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문종은 왕이 되기 위한 제목으로서 스스로를 철저히 통제하며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세종의 기대를 충족시켰지만 부부관계는 자기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두 번이나 실수하고 마는데요. 다음 시간엔 이후 문종이 어떻게 왕위를 물려받는지 그리고 세종은 말년에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